고구마! 아, 그렇게 팔았어? 아르바이트생입니다! 끈! 고구마! 아유, 불쌍해. 예, 예전에 진짜 학비 벌려고 아르바이트로 이 군고구마를 파신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. 친구들 중에도 많았어요. 예,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지나가신 분들한테 군고구마 사시라고. 아, 뜨겁네요. 이거 지금 이렇게 해서 아래 좀, 어우, 뜨거. 어우, 뜨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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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. 자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맛있겠다. 아, 여보. 이거 먹는 맛, 안고 봉투째 안고 가가지고 집에 가잖아요. 맞아요. 아, 그러면 그 종이봉지에다 넣으면 옷이 젖어요. 안에 척척. 아, 네. 맞아요. 습기, 습기, 습기 때문에. 네. 맞아요. 학교 갔다 오면 그 떡에다가 그 엿, 그게 맞아요. 녹거든요. 그걸 쫙 살려. 찍어서 먹으면 막. 아, 흰떡, 흰떡. 가래떡. 그러면요. 자, 슬기로운 집콕 생활을 위한 추억의 간식 아이디어. 첫 번째는 붕어빵 아이디어라고요. 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아, 그렇습니다. 여기 틀에다 놓고 이렇게 여러분 보이시죠? 와, 와, 와. 이렇게 반죽 넣은 걸 넣고 팥 넣고 다시 반죽 올려서 이렇게 딱 덮고 이렇게 굽고 이렇게 굽고 이렇게 굽고 이렇게 굽잖아요. 네. 그리고 열어서 낼름 먹어버려요. 네. 아, 근데 믿거나 말거나인데 네. 붕어빵도 먹는 스타일에 따라서 사람이 다 심리가 다른 거 아시죠? 그래요? 심리 테스트가 있어요. 믿거나 말거나. 자, 머리부터 먹는다. 손 들어주세요. 머리부터 나는 머리. 붕어빵. 머리부터 먹는다. 손 들어주세요. 자, 머리, 머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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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머리부터 먹는다. 머리부터 먹는 분들은 리더십이 강하십니다. 네.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. 진짜? 한 번 딱 인연을 맺어놓잖아요.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기 전까지 끝까지 그 인연을 놓지 않습니다. 그게 머리부터 먹는 사람이? 머리부터 먹는 사람. 진짜? 의리가 있어요. 의리가 있어요. 리더십이 강해. 난 네. 꼬리부터 먹는데. 꼬리. 네. 네. 꼬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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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리 드신 분들은 감성적이에요. 아, 그래요? 네. 굉장히,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많아. 근데 김한석 씨도 약간 여성기가 좀 있는 거예요. 몰라. 네네. 아, 그래서 요거를 네. 미리 해놓은 거 한번 보시겠습니까? 반을 딱 맛있게 된 쪼개면, 거야. 그, 우리가 흔히 사먹던. 맛있겠다, 맞네. 네. 그 붕어빵. 사실 겨울에 우리가 팥죽도 많이 먹고요. 그 호빵에 있는 팥도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. 맞아요. 겨울철 간식에 좀 이렇게 팥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유독 사랑받는 이유가 있을까요? 팥은 일단 영양분이 풍부해서요. 추운 겨울철에 우리 몸에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또 기운하는 데 도움이 되죠.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안에는 필수 아미노산, 필수 아미노산 영양분이 들어있습니다. 근데 이것들이 우리 몸에 합성이 되느냐? 그렇지 않기 때문에 꼭 밖에서 섭취를 해야 되죠. 그뿐만 아니라 팥을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. 붓기를 가려주는다고 하잖아요. 네네. 식이섬유랑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노폐물도 내려가고 이 팥에 들어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비타민 B1이에요. 곡류 중에서 비타민 B1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데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이 대사순환에 도움이 됩니다. 근데 그거 아세요? 그렇게 맛있고 영양 많은 팥이 들어있는 붕어빵 많이 드시면 살찐다는 거. 아, 네네. 너무 많이 들어있어.